올해 아내 증여를 해야지 유리한 점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바로 취득세입니다. 그러니까 증여로 인한 취득세인데요. 지금은 증여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거래 금액이 없어서 현재 기준에서는 뭐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,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기준시가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증여세의 재산평가 방법을 준용해서 시가로 그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그 공시가격보다 시가가 더 높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취득세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올해 안에 증여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들어와 있던 양도소득세 2월과세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 2월과세라는 게 배우자나 그 특수관계자한테 그 부동산을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증여해준 사람이 산 가격, 그 취득 가격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그런 규정인데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좀 그 증여 측면에서 불리한 그 점이 있어가지고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. 거기에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나 뭐 교육비, 의료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. 이렇게 아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만 그 필요한 돈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줘서 그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지 그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. 생활비나 뭐 교육비, 의료비라고 해도 그 돈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세로 보지 않는 거 주의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목돈을 많이 드는 부분이 특히 뭐 결혼이나 예물 이런 혼수용품 자녀들 결혼할 때 좀 돈이 많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 판례에서도 결혼 비용이나 뭐 예물 같은 경우는 혼주인 부모님이 좀 부담하는 게 맞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좀 인정되는 거라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혼수용품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만 혼수용품으로 뭐 사치품이나 뭐 고가의 자동차, 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 10년 기간 동안 모든 증여 재산을 합해서 계산되게끔 그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해서 해야지 그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새 유튜브 같은 데서도 뭐 국세청에 안 걸리는 법, 뭐 현금 국세청에 안 걸리게 현금 인출하는 법 이게 많이 이슈가 되는데 뭐 그런 거를 찾아서 좀 리스크를 키우기보다도 세무조사라는 게 진짜 어디서 언제 누구 때문에 그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고할 부분은 신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절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